그와 같이 한량 없고 거지 없고 수가 없고 무량하고 무수하고 거지 없는 가가 없는 중생들을 열도하되 해탈을 시키되 열반에 들게 하되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중생들이 수도 없잖아요. 한량 없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것. 끝이 없는 것이 가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중생들을 다 열반시켜서 해탈을 시키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보살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보살입니까? 예? 보살이 구류 중생을 다 수도 없는 한 없는 무한한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해서 모두 다 해탈을 지킨다 그 말이요. 밑에 말이 좀 또 어렵죠. 그러나 실무중생 득 멸도자니. 그러나 참으로 중생의 그 멸도를 얻는 자가 없다 말이요. 멸도란 말은 그 해탈 열반을 얻는 중생은 참으로 없다 말이요. 금강경이 바로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 말이라요. 현실을 꼭 부정한 것처럼 괴변같이 말하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하나 그러나 참으로 중생이 그러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은 없다. 어째서 없느냐? 없는 이유를 밑에 밝힙니다. 하이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어찌 된 거냐? 그 말이요. 왜냐 하면 그 뜻이죠? 수보리야 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 보살입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그 보살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 보살은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실제로 열반에 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한 것은 사상이 없다는 말이죠. 사상. 이재마가 발명한 사상이라는 그 사상같이 여기도 사상 나오죠?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 하듯이. 여기 사상은 발음만 사상이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가지 상이다만.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상부터서 말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도 사상이죠. 생로병사 또 성주괴공 또 생주이멸 모두 다 사상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보면은 전후좌우도 사상이구만. 뭐. 앞에 뒤에 전후좌우 그와 같이야. 여기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많습니다. 여기에 천친보살 설명, 육조스님 설명, 규봉스님 설명, 또 무착보살의 설명, 또 다른 여러분들의 설명이 원각경의 또 설명은 또 달라요. 원각경에도 저렇게 나와요. 원각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는데 이 사상은 자기 주관에서도 사상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주관과 객관을 합해서 사상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의 금강경 번역은 이 사상으로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구마라십은 다 걸러버리고 다 집약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묶어버렸어요. 원래 금강경은 내가 남자다 하는 상도 없고 내가 여자다 하는 상도 없고 내가 양반이다 하는 상도 없고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상도 없고 또 바라문이다 하는 상, 그러니까 바라문이 인도 사회에서는 최고 계급이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선비다 하는 그런 상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상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만 묶었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 나다 하는 그런 상을 내는 거, 이 상은 다 가상을 가리킨 거예요. 이 상은 진상이 아니라 전부가 이 상은 가상이 가상. 또는 허상이고 절대 없는 허상을 가리킨 거예요. 그렇다면 망상이겠죠. 그 상은 진실상이 아니라 허망한 상. 이런 상들을 말한 거예요. 가상이나 허상이나 망상이나. 나가 본래 없는데 나라고 상을 내면은 아상이죠. 본래가 무한데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내가 있다고 집착을 일으켜서 나다 하는 그러한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상이죠. 아집을 낼 때 아상이 일어나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다. 이제 주관에서 보면은 나는 동물도 아니고 다른 짐승도 아니고 다른 귀신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인상이라고 하고, 나는 부처는 아니다 말이야. 주관에서 볼 때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나는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이다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이 중생상이고, 또 나는 하나의 존재, 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어떤 존재로 부각되어서 어떠한 존재로 수자가 되어 있다. 수자란 말은 달리 말하면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수명상이라고도 해요. 수명을 수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질마다 수명이 다 있죠.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어도 이 시계도 수명이 있죠. 한 20년이나 10년이나 쓰면은 수명이 다 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떤 물체가 구성하면 구성된 그 한도 내에 존재하는 그 존재상이 바로 수자상이다. 수명. 그렇게 보면 자기 주관 내에서 네 가지 사상이고, 만약에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그런 사상으로 본다면 나라고 생각을 낼 때는 자기 주관이죠. 그 다음에 나 밖에 모든 사람들은 객관의 세계들이죠.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은 다 객관의 세계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 내가 뛰어났다, 없어도 있는 체하고 또 못나도 잘난 체 하는 것이 아상이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상이고, 또 인상이라고 한 것은 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뽐내고 의시되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인상이고, 그것도 저것도 나도 남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를 또 중생상이라. 중생상은 이 생각 저 생각 나다 남이다 무라의 피아의 관념을 자꾸 자아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자꾸 자아내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상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니까 수자상이라 것은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중에 제일 두드러진 사람은 만고의 영웅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불사약을 구하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랬지만 오래 못 살고 죽었죠. 산신산 불로초 불사약을 캐려고 동남동녀 500인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일본을 거쳐서 들어갔지 않아요? 제주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수자상이 두드러진 사람이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오래 살려고. 김일성이도 오래 살라고 했는데 김일성도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수자상의 관념에서 오택동의 그 시체를 방부제에 써가지고 유리관 속에다가 천안문 광장 앞에 그 큰 집을 지가지고 전시하고 있잖아요. 김일성도 그렇게 자기 시체를 불태우거나 땅속에 안 묻고 그것도 방부제에 넣어가지고 김일성도 거시같이 저 오택동처럼 놔두지요. 그것도 오래오래 수자상이 죽어서도 수자상의 여독 때문에 시체를 그렇게 전시하는 거죠. 따지 보면은 그 수자상에 모두 다 그런 집착이 강하겠죠. 그러한 것은 중생의 마음이지 보살로서는 그러한 마음을 떠나기 때문에 만약에 보살이 아상이나 중생상이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은 아니다. 그런 상을 떠나야 보살이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게 마음자리가 원래 이 진심은 어떤 겁니까? 참마음자리는 원래가 무상이죠. 상이 없는 거예요. 삼마음짜리는 이런 가상이나 허상이나 망상은 없잖아요. 마음은 보려고 해도 모양이 없죠. 무상이고. 또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없잖아요. 부주하니요. 머무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작용은 묘하죠. 마음짜리, 참마음짜리가. 그래서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아요. 또 무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요. 이건 바로 두 가지는 진공이죠. 진공 묘유 할 때 무상이나 무주는 진공에 해당되고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진공 아니면 묘유죠.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마음의 본체는 진공이고 마음의 작용은 묘용은 묘유거든. 무주와 무상 금강경 법문이 이거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육조스님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모든 상이 없는 걸로 종을 삼아요. 그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종원 무상이 바로 종이라 해요. 무상으로 종을 삼고 또는 머무림이 없는 집착이 없는 걸로 본체를 삼아요. 묘하게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용 용을 삼는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게 이거죠. 지금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했으니까 없다는 말 아니요. 보살은 진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니까 상이 없다 말. 법성계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또 온갖 것을 다
초월해서 온갖 것이 끊어졌어요.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물명, 또 부상. 부상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절일체라. 일체가 다 끊어졌어. 일체를 다 떠나버렸어. 무명, 무상, 절일체. 무명하고 무상 또는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렸어. 마음을 텅 비워야 그 도리를 알아요. 우리 부산에는 유명한 허심청이 있잖아요. 허심청에 보니까 속도 텅 비었고 머리꼴도 텅 비어버렸지만 껍데기만 남았대요. 사실은 껍데기도 없는 건데 모를까봐 껍데기라도 남겨뒀겠죠. 속도 비었고 머리꼴도 다 비어버렸고 껍데기만 앙상하게 해골같이 남아있더라고. 그렇게 되는 정말 허심이 될 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거기는 무명 무상이지. 그렇게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금강경의 법문을 이해합니다. 금강경은 대뜸 공돌이를 말하죠. 아공, 법공, 구공. 공돌이를 말하니까 공돌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기 마음에 와 닿으려면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 잡념을 거두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두어야 비로소 공돌이를 이해를 합니다. 공돌이를 이해 못하면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아도 수박 거살기라요. 공돌이를 알면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금강경 법문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상을 낼 것도 없고 사람이다 중생이다 수자라고 하는 상을 낼 것.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만물의 영장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힘이 좋다. 그런 것들을 그런 상을 낼 게 없어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항복받는 사람이죠.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상을 떠나라는 그 말이죠. 상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죠.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하나 그러나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거나 해탈을 얻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라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생략을 했지요. 지금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의 상을 떠나서 마음의 상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을 항복한 사람이다. 우리 중생의 허망한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심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망심을 항복받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 항복받는 것은 망심이요. 허망한 마음. 망심을 항복받고 진심의 반야를 반야를 얻음 간단히 써버리죠. 여러 말을 할 것. 허망한 마음을 항복받고 진심의 반야를 얻는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종분 제일 첫 번에 가서 설법을 다 하신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 방법으로 마음을 항복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 아들은 그래서 그러는지 적극성이 없어요. 단체가 잘 안 되고 단합도 잘 안 되고 상이 없다 해서 그런 것까지도 내몰라라 하면은 안 되죠. 상이라고 해도 허망상은 없지만은 진실상은 그야말로 더욱더 드러나야 되죠. 거품은 없어져도 거품은 허망한 망상이니까 거품은 없어져도 정말 맑은 물은 그대로 있어야겠지요. 거품 없애는 거품이 없는 것만을 위주로 설법하신 것이 금강경 법문이라요. 거품이 없어지면 거품 그 없어진 본래의 그 맑은 물은 그대로 존재하겠죠. 맑은 물은 바로 진심의 반야고 거품은 허망한 망상 잡념이고 망상 잡념을 항복받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만합시다.